자, 복화 1의 5였습니다. 복화는 그래서 소리 내고 스펠링 맘. M-O-M. 그렇죠. 오가 뭔 소리 냈어요? 아. 아, 오, 오, 아. 어, 중에서 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Pig. P-I-G. 그렇죠. I가 뭐 중에 뭐 됐어요? I, E 됐죠. 그러니까 푸야 푸. 얘 P가 아니야. 글자 이름은 P지만 소리는 푸고요. 푸 다음에 E가 있어야 P가 되겠죠. P. 오케이. 그 다음에 어유 어려운 거 나왔다. 아이고. 그래서 소리는 Omelette. Omelette. 쓰는 방법은 O M E L E T 였어요. 그래서 오메 됐네. 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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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 그 다음에 let, 오멜레트가 아니고 근데 쓸 수 있어. 쓸 때는 오멜레트, 읽을 땐 아멜렛.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군요. Nose. N-O-S-E. 그렇죠. O가 뭐 중에 뭐 됐어요? O-O-A-A 중에 O. O 됐어요. O. 얘 뭘 보고 선생님이 O 된 걸 알았을까? No. 얘 보고 알았죠. 그렇죠? 얘가 네 이름 뭔데? 같이 놀자. 나 소리도 안 나고 여기 있어. 여기 있긴 있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 놀자. 네 이름 뭔데? 오우야. No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군요. Pen. Pen. 쓰는 법? P-E-N. Pen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물도 배웠군요. Net. Net. 쓰는 법? N-A-T.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되겠죠? Net. 근데 영어에 그물은 net가 아니고 net예요. 그러면 여기 어디 고쳐야 될까? N-O-T? N-O-T? Not? N-E. 그래서 이것도 아의 이도 에고 어의 이도 에지만 얘는 어의 이의 에야. 그렇습니까? net. 오케이. 오케이, 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하나 틀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도 배웠군요. Milk. Milk 쓰는 법? M-I-L-K. 그렇죠. 어제 Milk에서 틀렸죠. Milk가 아니고요. Milk 해야 되겠죠. Milk. 얘가 무야 무. 무 다음에 E가 있어야지 미라는 소리가 되겠죠. Milk 됐어요. Milk.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이 친구는 시험지에 못 썼네. 오케이, 일단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기억 안 나면 쓸 수도 없겠죠. 오케이,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ot. 그렇죠. Pot. Pot이 아니고 Pot. Pot 어떻게 써요? P-O-T. 그렇죠. 오케이, P-O-T. Pot. 그 다음에 어이구 이 친구 못 썼네. 소리는 소리는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문어 소리는 Octopus. Octopus. 얘도 못 썼네. Octopus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은 뭐예요? Moon. Moon 쓰는 법? M-O-O-N. 자, 일단 그러면 보자. 목이 소리가 뭐죠? 소리가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소리는 neck, neck. 목, neck. 어떻게 쓸까요? N-A-K. 이렇게? 오케이, 가만 보니까 우리 한별이가 이 소리하고 이 소리를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응? 에하고 에하고 뭐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응?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썼는데요?
자, 지금 한별이가 쓴 거는 분명히 이런 소리 내야지.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 응?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 낙은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어? 이? 이? 뭘까요? 뭐, 어, 뭐, 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에 소리 낼 수 있고, 얘도 에 소리 낼 수 있고, 오우가 에 소리 낼 수 있나? 오우는 오, 오, 아, 언데, 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knock네, knock. E, A. A? E, A. E, A? 이렇게? 응. 오케이. 답은 이거였어요. 됐습니까? 응. neck. 자, 그 다음에 타조 소리는 기억나는데 글씨가 안 돼요? 소리가 뭐예요? 자, 그래서 한결이 공부할 때 보면 여기에 이거 있죠? 이거 이것도 하세요. 됐습니까? 스피킹도 해서 선생님한테 내세요. 됐습니까? 최소한 5번 이상 소리 내서 말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뜻하고 소리를 연결 못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타조 소리는 ostrich죠. ost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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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ostrich. ostrich. 어떻게 쓸까요? A, 뭐라고? A, A, T, G. 와우, 거의 맞았어. 그렇지, 잘했어요. 아, 그 다음에 얘가 RE. 얘는 뭐 RE. A가 E 소리 될 수도 있어요. A는 A, 에, 아, 언데. 뭐 물론 E 소리 가끔 낼 때는 있지만 A는 E 소리를 주로 내는 애가 아닌데요. 얘가 RE가 되고 싶으면 얘가 아니고 뭘까요? E. 뭐라고? E. E, ostrich, ostrich. 너 쓰기 연습할 때 이 녀석을 본 것 같아. 이 녀석을 본 것 같아. E야, I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쓰기 연습을 하라고 한 게 뭐 때문에 하라고 한 거냐면 분명히 한별이가 집에서 아, ostrich 어렵다면서 막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이 글, 봐봐.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아, 스, 트. 그 글자를 쓰면서 그 소리를 내란 말이야. 아, 스, 트. 그 다음에, 리. 얘가 리란 말이야, 리. 아, 요거, 이 녀석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겠다. 이거 조심해야지. 리 할 때, 아이가 이 소리 냈다. 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 소리는 쉽잖아. CH잖아. Ostrich.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어는 소리가 뭐죠? Octopus. Octopus. 그럼 Octopus. 어, 도전해봐. 맞든 틀리든. O. O. C. C. T. T. A. A. P. 넘어? P. P. O. S. 자,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 자, 지금 한별이가 틀렸는데만 선생님 밑줄 쳐볼게. 여기야? 지금 얘들 틀렸어. 아이고. 이거 아까 전에 오라 그랬, 뭐라 그랬, 오라 그랬지? 네. 그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틀려. 그러니까 한별이가 이거 연습할 때 악터퍼스 연습할 때 요까지 쓰고 악 악 그 다음에 터 옥토 옥토 푸스. 아, 이거 여기 자꾸 틀릴 것 같아. 맞아. 자, 스펠링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뭐가 들어있는 부분이 맨날 틀리냐. 자, 얘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맨날 헷갈려. 왜냐? 얘들 소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헷갈린단 말이야. 아,
오크, 오크, 토, 푸, 스, 옥토푸스, 옥토퍼스, 옥토푸스, 옥토퍼스. 여기 조심해야 되겠구나. 옥토푸스가 아니고 또 소리 내라 그러면 옥토퍼스, 쓰라 그러면 오크, 토, 푸, 스, 옥토푸스구나.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알겠습니까?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잘 익혀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틀린 것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틀리셨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게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아이고, 잘못 썼네.